네, 안녕하세요. 땅짚고 직톡입니다. 오늘은 강영훈 부동산 스터디 카페 대표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전략 주제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지금 집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제 부모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면 집을 살 수가 있느냐, 아예 엄두를 못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격이 좀 거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거품이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이미 버블 구간에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네, 버블 구간에 들어왔는데 버블은 이렇게 있으면 버블이 비정상인 건 아니죠. 버블은 더 커질 수도 있고 얼마나 더 커질지 모르기 때문에 저평가도 마찬가지예요. 저평가면 지금 사야 되는 게 아니라 저평가가 지하 1층, 2층, 3층, 4층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사는 시점도 되게 또 마찬가지로 중요한 거죠. 그렇다고 해도 이제 보면은 많은 전문가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앞으로도 서울 뭐 중심지라든지 특히 신축 아파트라든지 수요가 여전할 것이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사람은 사는 게 낫다. 그래서 이제 좀 애매한 부분은 이제 모든 재산을 다 끌어 모아가지고 사야 될 정도로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 이게 좀 궁금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소위 말하는 영끌해서 네. 주택 사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지금 이 시점에서 되게 어려운 질문이고 사실 답변해 드리기 되게 어려워요. 사람마다 다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앞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아직 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버블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지금 집을 안 산 사람들, 못 산 사람들, 못 샀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등 떠밀고 가서 지금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사셔야 됩니다를 말하기는 솔직히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고, 이 30대들이 지금 되게 불안해요. 그러니까 되게 불행해요. 전 텀에도 그랬고 이번 텀에도 그렇고 거의 30대들이 마지막에 제일 코 끼는 세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제일 마지막에 가서 제일 비싼 집을 사주는 사람들이 거의 30대였던 것 같아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30대는 청약에서 배제가 돼요. 예. 청약 제도가 나이 많은 사람, 무주택 기간이 긴 사람, 가족이 많은 사람, 그 당시에는 무주택 만 35세대 이상 세대주에게 75% 물량을 우선 배정을 했었거든요. 이제 지금은 청약 가점으로 해서 그걸 정하니까 뭐 청약 가점 뭐 70점 평균 이렇게 나온다고 하니까 30대는 배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약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전에 살면서 버티다가 지금 분양권 전매도 안 되니까 분양권도 못 사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막판에 가서 살 집들을 찾다가 아 내가 이 집을 이 돈 주고 사야 돼 하던 것들 나중에 가서 더 비싸게 사주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력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집 사려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간혹 이제 따로 저는 상담은 안 하고 주변에 아는 분들이 이제 전화해서 물어보시거나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알아서 결정하셔야지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알아서 판단을 하시되 아직 지금 살 사람들이 다 안 산 것 같다, 덜 끝난 것 같다, 그런 말씀은 드리는 편이에요. 서울에 뭐 직장을 가지신 분이 이번 텀에는 좀 무리하지 않겠다 라고 마음을 먹으셨다면은 지금 좀 오래된 싼 아파트에 뭐 전세를 산다든가 아니면 뭐 수도권에 전세를 산다든가 뭐 이런 전략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종잣돈 모을 때까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이제 각자의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예. 내가 수입이 많다 적다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른 포지션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결혼할 때, 제가 2003년에 결혼했는데 다세대 주택 신혼집,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 전세에서 시작했거든요. 예. 그리고 자 종잣돈 모으기가 저도 되게 힘들었는데 5천만 원 모으기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 5천만 원 모을 때까지 그 전세 살다가 나중에는 이제 중도금을 잔압을 했어야 돼요. 그 아파트 분양이 안 돼가지고 네. 결국은 살 수 있는 분양권을 샀거든요. 그 계약금만 갖고 살 수 있었던 좀 인기가 덜한 아파트가 있어서 샀는데 중도금 잔압을 하라 그래서 처음에는 또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1회 중도금을 냈고요. 2회 중도금은 낼 방법이 없어서 연체 맞다가 나중에는 이제 살던 집을 좀 줄여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낡은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갔어요. 막 바퀴벌레 날아다니는, 기어다니는 게 아니에요. 날아다니는. 그런 단독주택에 가서
거주하면서 중도금 한번 내고 그러면서 사실 이제 몸테크라고 하는 걸 했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건 애가 아주 어렸을 때 또는 막 태어날 때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고, 저도 둘째 낳고부터는 조금 주거 안정, 애들 이제 교육도 있고 하니까 이제 좀 줄일 수 있는 게 한계가 오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당사자들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죠. 나는 좀 전세 가격이 좀 저렴한, 그래도 집의 어떤 품질은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분들은 뭐 수도권에서 전세를 할 수도 있고, 저는 서울의 다세대주택 또는 굉장히 낙후된 단독주택 이런 쪽에서 일종의 몸테크를 했지만 그 선택은 당연히 시청자분들의 몫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30대 초반, 중반 뭐 이런 때는 좀 기회를 응축할, 자금을 응축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을 겪어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무주택 상태를 좀 유지하면서 청약을 당첨을 되는 걸 노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분양가 상한제 얘기도 있고, 또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더라도 워낙 분양가 규제를 하기 때문에 당첨만 되면은 로또니까 10년, 20년 기다린다 하더라도 뭐 좀 무주택을 노리다가 청약을 당첨받아보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청약이라고 하는 건 청약은 장유유서라니까요. 예. 그리고 정부가 분양 가격을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가점이 낮은 사람들, 젊으신 분들은 당첨되기 어려울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기조는, 그러니까 당장 분양가만 조금 느슨해도 주변 시세보다 차익이 별로 안 나게끔 먹을 게 적은 분양가 나오면 당장 바로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 이것보다는 얼마에 분양가가 찍히는 단지들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근래에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면 옛날에 예를 들자면 지금 과천에 1순위 청약 통장이 있고 가점이 높아요. 그러면 뭐 평촌에서 과천으로 주소 전입하는 거 얘기 들으셨죠? 과천 지식정보타운 물량 받겠다고 그러면서 전세가가 오른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평촌 분들이 요새 서울로 전입해 오시죠. 가점 높은 사람. 왜 그런지 아세요? 1순위 만들어서 서울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야, 뭐하러 과천 가서 그거 먹냐? 서울에 강남 가서 더 먹지. 자금도 있는. 어차피 고가점 분들은 나이도 지금 40대 중반 이후시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이 지금 서울에 전입, 서울에 전세를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점을 높여 서울 거 청약을 받겠다고 들어오시는 상황인 거죠. 다른 지역에 있는 고가점자들이 서울의 빌라로 전세 오는 그런 상황이 생길지도 그런 모르겠습니다.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말도 안 되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그게 하나의 무슨 청약 테크가 될 것 같아서 좀 두려운 거죠. 지방 부동산 같은 경우는 한동안 안 좋다가 지금 뭐 최근에는 또 영남이라든지 대전 이런 곳은 또 가격이 오른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혹시 네. 지방 거주하시는 분들은 뭐 필요하면 집을 사도 괜찮을까요? 일단 뭐 지방 소멸 시대가 온다. 네. 앞으로 나라를 책임져줄 수 있을 고용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이 지금 큰 변화를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고용이 살아남는 지역의 어떤 주택들은 당연히 매수할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거에 중점적으로 놓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관심은 어떤 부분에 있냐면 부산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망하지 않겠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교통이 발전하면서 뭐가 바뀌냐면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확 커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빨대 효과. 예를 들자면 부산 사람들이 이제 아프면 부산의 병원을 안 가고 서울의 병원을 오고, 네, 서울의 큰 병원에 입원해서 좀 더 좋은 의료시설을 받고 그냥 있을만하니까 왔다 갔다가 옛날처럼 많이 안 걸리니까 앞으로 교통이 더 발전하면 더 빨리 오고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반대로 서울 사람들은 부산에서 관광을 하는 게 더 즐거운, 바닷가도 금방이고 더 놀 것도 많고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지역이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장점을 토대로 해서 더 큰 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부산의 GRDP 이런 게 어느 정도 서울의 어느 정도 수준을 해주는 게 유지되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사실 다른 지역은 모르겠고 부산이 그런 기준에 안 망한다고 생각하면 부산 같은 데는 좀
괜찮은 데 있으면 하나 사서 나중에 노년에 바닷가도 가깝고 네. 그럼 살기 좋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저는 보고는 있는데 저희 집사람은 서울을 떠날 생각이 전혀 없어서 제 생각만. 근데 투자는 아무튼 부산 쪽 같은 경우는 좀 해볼 생각이 있어요. 이제 곧 지방에도 투자를 연구를 하실 수 있다는 말씀. 네, 올해부터 지금 부산 지역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공부하면서. 예, 일단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